계속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이혜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전 중부건설본부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써달라며 200만 원 상당의 실버카를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실버카는 희망누리 봉사단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발휘되어 줄 예정입니다. 현대파워텍이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억 3천여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임직원의 많은 동참으로 마련됐으며 현대파워텍은 지역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남 부여 장안면 새마을협의회가 관내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감자 심기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웃들이 무상으로 제공한 밭에서 실시됐으며 이웃 주민들이 심은 감자는 오는 6월에 수확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충남 서천 로타리 클럽이 마서면 한성리에 거주하는 소외된 가정을 찾아 주택수리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서천 로타리 클럽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주택수리와 연탄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CNB 뉴스 이선입니다.